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안성맞춤인 건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건물은 계속해서 경쟁력이 대구 어느 건물보다 좋을 매물입니다. 그 이유는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중심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건물 건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6층 건물부터는 전층에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되면 펌프실부터 모든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5층까지 건축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쟁력이 있을 물건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6층이기 때문에 가구수 또한 많기에 수익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개발하기 가장 좋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목 중에서 가장 높기에 지가도 가장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건물 지적 편집도를 살펴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중심상업지역이고요. 용적률이 높아 주변으로 대부분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를 줄여 죽본지구라고 하죠. 요즘 대구 죽본지구는 가장 핫한 곳입니다. 죽본지구 사이에 아파트 재개발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되고 있고 오늘 건물 역시 향후에는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투자처로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과 구성은 1층에는 주차 9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오피스텔 6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은 각각 3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원룸 1가구와 3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6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가구가 구성되어 전체 1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 영상 보시죠. 자, 현장 앞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명천로 왕복 6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신호등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약 300m 정도 가시면은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를 잇는 또 도로변이 있고요. 저기에서 왼쪽으로 약 500m 정도 가시면은 또 죽전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죽전역을 이용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자리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데 예전 백조 아파트죠. SK 대형 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봐도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또 코오롱 하늘채, 그리고 코오롱 하늘채 바로 옆으로 또 아파트 한창 공사 진행 중인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슨 주변에 오늘과 같은 다가구 건물들이 거의 다 멸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또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 또 하려고 펜스까지 쳐져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주변으로 거의 대부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다 멸실이 되어서 정말 오늘 물건은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 공시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 있었던 대명청로에서 바로 대로변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정말 뛰어난 건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죠. 자, 여기에서 바로 제가 들어왔던 도로변 대명천로 바로 뒤편에 골목길을 접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남도로 6m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도보로 걸어와도 대로변에서 약 2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 접근성이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영상 초반부에 이제 말씀드렸듯 6층으로 구성이 된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으로 보통 보면은 4층 건물이 이제 대다수인데요. 오늘 건물은 경쟁력이 있는 6층 건물이고 또 6층 건물인 만큼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도 정말 잘 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장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워낙 높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 다 잡히지가 않고요.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에 현무암, 그리고 하강암, 그리고 가운데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건물 모양새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측면에는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에도 정말 좋고요. 오늘 건물은 또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되어 있어서 격주차가 아닌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주차장에 또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현관문은 왼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도 또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4층 건물이죠.
4층과 6층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사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자 왼쪽 편에 4층 건물도 저희 사무실에서 2년 전에 매매를 했고요.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한 물건으로 누구보다 공실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도 주인분이 직접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얘기를 나누다 가셨는데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만기가 되어서 나갔는 방 오늘 바로 또 계약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자, 이 동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멸실이 다 되었고 남아있는 개수는 정말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정말 없다라고 설명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공실 회전율 또한 정말 빠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고 나면 1시간, 그리고 늦어도 이틀 안에는 계약이 다 완료되는 그런 동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자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주차는 보시면 전체 9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 보시면 6대, 그리고 뒤쪽으로 1대, 그리고 바로 정면에 또 2대, 전체 9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으로 깔끔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 나갈 때 앞차 겹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차 이제 빼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주식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SMC 불연재 소재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층고 밑으로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 매립이 되어 있어요. 벽면 쪽에 요즘에는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벽면 쪽에 부착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실외기들이 층고 밑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2년 전에 저희한테 매입을 하셨는 분이고요. 지금 평택에 또 투자를 해 놓으셔서 그쪽에 이제 돈을 조금 이용하는 관계로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뭐 매매를 할지 안 할지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생각이 또 바뀌기 전에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해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카메라 앵글에 다 당기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이죠. 6층 건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앞으로는 6층 건물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6층부터는 또 전층에 스프링쿨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수 또한 이 정도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차법이 0.5:1에서 0.75:1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가구수 또한 한정적이라서 공급이 지금 현재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땅값 그리고 이제 공사비용도 물가가 많이 올란 만큼 공사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시내 다가구 건물은 거의 올스톱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적으로도 정말 오늘 건물은 투자처로도 정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통신실, 그리고 바로 또 우측으로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옥상부터 내려오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 9인승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정말 잘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의 주인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건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6층입니다. 자,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타일이라든지 관리 상태가 정말 뛰어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계단 복도실에는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레이 색상 타일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이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옥상에 나왔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방수가 되어 있는데 한 2년 정도 후에는 또 방수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더욱 깔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옥상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듯 동서남북으로 뺑 돌아가면서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부터 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까지 동서남북으로 아파트로 빼곡하게 이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은 전혀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또다시 드리고 싶을 만큼 정말 매력적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6층부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층에는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형 근린생활시설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층으로 내려올게요.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밖에 이제 창이 더블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밖에 샤시를 보시면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라서 방화창과 방화샤시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실 한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4층으로 내려올게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4층에는 보시면은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고 시원하게 이제 확 트여 있고요. 그리고 복도실이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문 부딪힐 이유도 없고요. 정말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액자처럼 타일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4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쪽 뒤에 2가구, 그리고 양쪽으로 2가구,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에 보시면은 타일, 또 600 타일을, 고급스러운 타일을 또 복도 바닥에도 이렇게 설치를 잘 해 놓으셨어요. 자, 3층입니다. 자, 3층 역시 마찬가지로 4층과 동일합니다. 3, 4층은 3룸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복도 식으로 되어 있고요.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다시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복도 천장에 보시면 또 군데군데 CCTV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거주 가능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층입니다. 자, 2층에는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한 가구, 투룸 네 가구, 그리고 쓰리룸 한 가구,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4층, 3층, 2층 보시면은 3, 4층과 복도 넓이가 이제 틀립니다. 600타일 보시면은 3장이 들어가 있는데 600타일이 3장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1800이죠. 자, 2층에는 원룸형 오피스텔, 그리고 투룸형 오피스텔, 그리고 쓰리룸형 오피스텔 6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복도 넓이가 마감을 다 하고 180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3층, 4층보다는 복도 넓이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2층에 사는 세입자분들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 건물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1층 내려가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과 원룸 또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4가구, 투룸 4가구, 쓰리룸 10가구, 주인세 단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2층에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고요. 6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77.3제곱미터, 구단위로 83.9평, 건물 연면적 825.08제곱미터, 구단위로 249.58평, 사용승인 2017년 10월 25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23억, 융자 7억 5천, 보증금 6억 950, 인수금액 9억 4천 50, 월수입 867만원에 은행이자 32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542만원 나와있는 매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앞전 금리를 또 말씀을 드려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저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금리 5.2%를 책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다소 조금 더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인분은 융자 7억 5천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7억 5천 중에 6억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1억 5천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수인계 받으실 때 6억까지는 또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장기동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